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가 뭐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외에 아무것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우리 몸에서 암세포하고 항암하기 전에 싸웠던 것은 뭐가 싸웠어요? 면역세포가 네. 싸웠죠. 그쵸, 예. 근데 면역세포가 힘이 약해서 이걸 못 죽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암치료하는 데 있어서 면역이 따라가줘야. 뭐 경제력에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그걸 그렇죠. 굳이 살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오히려 그 에너지와 시간을 유해물질 제거 쪽에 그렇죠. 신경 쓰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항암 이제 암 치료 관련해서 선생님 유튜브에서 특별히 이제 좀 소개시켜 주신 게 후추하고 녹차를 말씀하셨더라고요. 녹차. 네, 후추하고 녹차. 그러니까 후추는 네. 이제 후추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음식은 양념이 많잖아요. 양념. 네. 뭐 고추, 막 캡사이신, 그다음에 막 마늘도 양념에 들어가고 네. 후추도 그렇고 네. 일단은 양념은 항암 작용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식 중에서 양념을 잘 먹으면은 네. 상당히 치료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양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양념은 맛을 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것밖에 안 보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항암 식단은 양념이에요. 그래서 후추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그 유전자를 갖다가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녹차를 우리가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녹차 중에서 가장 고급 녹차가 뭐예요? 보이차. 네, 보이차. 보이차. 중국. 네. 녹차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녹차가 있고 네, 말차. 그다음에 말차도 있죠. 네. 또 알고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네. 우롱차. 아, 우롱차 맞아요. 우롱차도 네. 녹차. 네. 홍차. 네. 홍차도 녹차. 발효시킨 거라고. 그렇죠. 네. 보이차도 녹차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옥론이 뭐 이 그다음에 그 우전 뭐 세작. 네. 아, 맞아. 세작. 네. 다 이게 녹차 종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쓰는 것은 이제 녹차가 이제 우전이 있고 세작이 있고 중작이 있고 대작. 그거는 따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네. 우전이라는 것은 고구 24절기 중에서 우전이 고구 전에 땄다고 해서 우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안에 네. 녹차 속에 가장 항암 성분이 있는 게 EGCG라는 거 있어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네. 그래서 EGCG라는 이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녹차, 녹차에는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게 우정. 제일 비싸요. 우정. 그 다음에 그 후에 딴 게 세자. 그 다음에 딴 게 중자. 장마철 다 끝나갈 때 딴 게 대자. 이렇게 우리나라 나뉘는데 우리나라 녹차는 어때 더 끈다 하죠. 볶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EGCG가 파괴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녹차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효를 시키게 되면 EGCG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요. 아. 근데 우리가 우롱차, 네. 우롱차는 발효를 약간 발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EC가 좀 떨어져. 네. 근데 발효를 많이 해버리면 EGC가 더 많이 떨어져요. 그게 완전 발효한 녹차가 뭐예요? 네. 홍차하고 보이차 같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자분들이 우리 누가 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가가지고 뭐 보이차 좋은 거다고 사다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 먹는 우전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말차, 아까 말차 했잖아요. 말차. 말차는 찐 거예요. 녹차를 가지고 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EGCG가 높아. 항암 작용이 높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완전 발효를 시키는 이런 녹차들은 크게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녹차는 항암 작용이 좋은데 어떤 네. 녹차를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후추 같은 경우는 후추뿐이 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양념. 양념. 양념은 다 항암 작용이 있다. 그 양념에 그 항암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보통 양념들이 마늘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늘. 예, 마늘이라든지 후추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생강이라든지 네, 네. 그런 부분도 해가 우리가 양념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다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념만 잘 드셔도 좋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좀 항암 치료를 좀 극대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면 좀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항암 치료라는 게 네. 뭐 어느 거 하나를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효과를 최대한 높이게 한다.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놔두고 네.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기준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게 암 덩어리가 있어요. 네네. 그럼 우리가 방향을 잡아요.
양이야. 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가 뭐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외에 아무것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우리 몸에서 암세포하고 항암하기 전에 싸웠던 것은 뭐가 싸웠어요? 면역세포가 네, 싸웠죠. 그쵸, 예. 근데 면역세포가 힘이 약해서 이걸 못 죽인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암치료하는 데 있어서 면역이 따라가 줘야잖아요. 네. 그런데 자, 면역이 그렇지 않아도 약했어요. 근데 수술하지, 항암하지, 방사선하지, 면역이 더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 데 능력이 떨어져 버렸죠. 네. 그러면 면역 높여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네. 그죠? 면역 네. 높인 거. 그 다음에 암세포는 지 혼자 무턱대고 크는 게 아니에요. 신호가 와야 돼. 뭔가가 야, 너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네. 또 두 개 더 만들어. 신호가 와야 돼. 네. 이게 뭐냐면 유전자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나가 필요해졌어. 네. 그럼 하나 만들어 신호를 주면 되는데 암은 하나가 필요한데 너 열 개 만들어 이렇게 신호를 명령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게 변이가 돼가지고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끊어줘야 되겠죠. 네. 그럼 요거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남았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암에 똑같은 데 살아도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또 걸려도 어떤 사람은 독한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순한 암에 걸리죠. 이거는 뭐겠어요?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변이가 하는데 이 유전자가 변이가 발생을 하게끔 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 하나가 발생을 하려면 유전자 변이가 최소한 20개 이상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개 어떤 사람 20개 변이 와고 어떤 사람은 30개 와가지고 그럼 더 독한 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환경이 그렇게 변이 오게끔 만든 거잖아. 그러면 이 환경을 개선을 해주질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두드려 잡고 고칠라 해도 계속 환경에서 그렇게 미루고 있잖아요. 그 환경 개선이 돼야 돼. 그래서 암 치료는 이 네 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즉 현대의학적인 치료, 네. 그 다음에 면역, 네. 그 다음에 유전자, 환경 개선. 그게 한마디로 암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균형이 잘 맞으면 암은 저는 봐서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효과잖아요. 뭐냐면 항암을 했다. 옆에서 면역이 때려주면 빨리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유전자 꺼져버렸어. 네. 환경 개선해줬어. 그게 가장 좋은 항암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지. 근데 이제 각각에 네. 무슨 항암제 쓸 때 예를 들어서 특히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가 그래요. 네. 면역 항암제를 그 쓰면은 엄청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뭐 몇백만 원씩에 한 번 할 때마다 그것도 3주 간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효과를 극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들이 그냥 항암제만 쓰고 그 조금 지나면 내성이 잘 와요. 이런 경우에 내성을 줄이면 효과가 높아지겠죠. 네.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장 기능을 개선해 줘요. 그래서 유산균 제제를 잘 써서 장을 좋게 만들어주면 면역 항암제가 내성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이제 이게 각각의 네. 면역 항암제 쓸 때 뭘 해주면 좋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항암이라는 게 암을 어쨌든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 효과는 아까 말한 네 가지 그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치료를 해야 돼요.